자, 그래서 관계부사에서 맨날 여러분들이 맨날 많이 듣는 얘기는 뭡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달고 안 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관계부사 와야 될 자리인지, 관계대명사 와야 될 자리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 간단한 예로서 뭐 that is the place. 뭐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뭐 간단할 겁니다. That we 뭐 할까? 이거 할까? 오케이. 그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여기는 뭐를 뭐로 바꿀 것 같아요? 더 플레이스를 만지겠어요? 얘를 만지겠죠? 뭐로 바꿀 것 같아요? 이지티드 바꾸겠죠.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고 where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위치 또는 대시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문장 분리죠. 또 관계대명사에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술이 두 문장 분리죠. 두 문장 분리는 that is the place 더하기 we went 뭐더 플레이스 to the place니까. 여기서 관계 부사 와야 될 자리고, 얘는 we visited the place죠. 안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로, 그러니까 여기 설명해 보면 뭐 이게 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뭐 관계 부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끌며, 여기까지는 좋아, 형용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만 해놓으니까 이게 접속사와 부사를 한다고? 뭔 소리야? 접속사 역할 한다는 건 알겠어.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얘가 달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설명해 놨다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뭐 why 하고 how를 할 건데요. 뭐더 리즌? for the reason이라고 그러죠. 뭐더 way? by the way? By the way는, 야, 너 어제 그 영화 봤어? 근데 요새 뭐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거 맛있더라. 어제 그 영화 봤어? 하고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그 김밥 맛있더라 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예 다른 말로 바꿀 때 쓰는 게 by the way야.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아예 그걸 뭐 topic shifting 하는 단어랍니다. 주제를 아예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건 by the way고요. 뭐더 way라고? in the way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 빠르게 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스는 비짓이나 메리나 엔터나 어텐더가 왔죠. 전부 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됐습니까? attend the meeting, marry me, enter the room, visit Korea. 전사 필요 없는 시리즈였습니다. discuss the problem. So we discussed how we can improve the service고요. 우리가 뭐 했다? 그렇죠. 상해 토론했다. 무엇을 우리가 그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렇죠, how의 의미가 명사적으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how는 좀 특이한 게 여기에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the way how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암만 길어봤자 is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인데도 마치 관계대명사 what처럼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how의 뜻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답은 더뭐 how를 써도 되고 이 자리에 대신에 the way를 써도 되는데 둘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게 관계대명사 how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was the reason 어쩌고저쩌고 we decided to travel around the world. 그래서 what was the reason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해석은 이유가 뭐였냐고 묻는 거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결정했던, 뭐를 결정했던, 하는 것을, 됐습니까? 세계 여행하는 것을 결정했던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 reason 두 문장 분리해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what was the reason 더하기 You decided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for the reason.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he reason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고 들어갔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아, the reason이면 이게 YG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what was the reason 앞부분 똑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you didn't tell me 하고 뭐 what was the reason 묻는 문장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뭐 선생님이 이제 Y가 들어가지 못하는 예를 들고 있으니까 여기는 Y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Which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유가 뭐였냐?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나 너한테 말하지 않았던 그렇죠. 네가 나한테 말 안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네가 나한테 뭐 얘기 안 해줬잖아. 근데 그게 뭐였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만 길어봤자 얘 때문에 it이 될 건데 그게 뭐였나는 거죠. 줄이면 what was it.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the reason인데 why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넣어봐. You didn't tell me the reason이잖아. You didn't tell me for the reason입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무조건 선행사가 the reason이라고 why가 와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달고 들어갈 때 why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약간 뻔해 보이죠? 근데 문제 약간 바꿔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that was the way in which Prince Leo got married고요. 해석은 저게 방법이었다.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 제가 결혼했던 방법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오 왕자가 뭐 야외에서 웨딩을 했어. 그렇습니까? 뭐 또 다른 사람도 나도 야외에서 웨딩 하겠대. 그걸 보면서 레오 왕자도 어떻게 저렇게 결혼했는데 저게 바로 레오 왕자가 결혼했던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뭐 긴 글 속에서 떼오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자, 두 문장 분리해보면 일단 어떻게 되고 더하기 프린스 레오 간 메리드 in the way. 그렇죠. 프린스 레오가 결혼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라는 말인 in the way가 와야 되니까 the way가 그냥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달고 들어갔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전치사 있는 녀석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내가 얘 대신에 됐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할 거고 난 그래도 됐 쓰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Way that Prince Leo got married in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 파트는 찌질이라기보다는 짜잘한 규칙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문장의 뜻은 일단 뭐 답부터 골라볼까요? Explained the way he persuaded his parents. So persuade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은 그가 뭐 했다? 설명했다. 방법을 설명한 거죠.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설명? 어떤 방법? 그가 그의 부모님들을 설득했던 방법을 설명해줬다. 나 이렇게 설득했어. 해석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위치를 굳이 쓰고 싶다면 the way which, 그렇죠. The way in which 이렇게 써야 됐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달고 가야 되는데 which를 썼다면 얘가 얘한테 맞는 전치사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럼 전치사가 지금 없어서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e way 대신에 how를 쓸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be absent from의 반대말은 at이죠. Be present at. 그래서 present가 선물 말고 출석한 이란 뜻도 있고요. Be present at. Be present at과 같은 말은 방금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렇죠. Attend죠. Attend는 뒤에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Attend the meeting. Be absent from하고 같은 말은 miss나 skip이 있다 그랬죠. 빼먹다, 빠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어휘들 살펴봤으니까 that's the reason 완성시키면 that's the reason. 자 이거 뭐 무조건 why지 하면 안됩니다. 뒤에 쭉 봤더니 뭐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니까 for가 안 보이니까 why인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yesterday for 일어났어. 여기 for가 있어. 그러면 이번엔 why가 안되는겁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뭐 for which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for가 없기 때문에 답은 why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해석은 저게 이유라고 하고 있죠? 네.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어제 학교를 빠졌던, 결석했던 이유다. 저게 그레이스가 yesterday school을 absent 했었던 어떤 했었던 이유다. 관계사들은 항상 앞에 오는 뭐라고 불리는 녀석?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를 꾸며주는 what 빼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제외하고는 또 how도 좀 비슷한 변이 있고요. 그래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자, 칼질하랍니다. 누가? 우리는 무엇을? 그가 어떻게 모든 음식을 만들었는지. 오케이. 그래서 모른다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될 놈은 몇 번? 1번이죠. 됐습니까? 자, 일단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 We don't know. 어떻게 그가 만들었는지. He made all this food.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이과의 제목이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에 있을 놈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인데요. 됐습니까? 얘는 뭐랑 뭐랑 합친 거다라는 거 알아야 될 텐데? 이 문장은 뭐랑 뭐를 합친 거다? We don't know. 더하기 그 all this food죠. 그렇죠. How did he make all this food? 됐습니까? 자, 이 녀석은 어느 동네에 있어야 될 녀석이다? 간접 의문문. 이걸 보고는 무슨 지금 보이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얘가 문장의 일부분이 돼야 되니까 얘를 떼버려야 돼. 됐습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 이 부분을 절로 얘기하면 이게 주절이고요. 그래서 이게 문장 속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부속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장 부호를 고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뭐 하는 느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용은 묻는 게 맞아. 됐습니까? 하지만 느낌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did가 이 속에 들어가면 얘들 둘이 합쳐서 뭐가 됐다? mad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made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여기 있을 녀석이 아니고요. 간접 의문문이고요. 이 how를 보고 관계 부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네, 자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우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배우고 나면 지금 눈에 보이는 who가, whom이, how가, why가, what이 뭐 하는 놈이냐, 의문사냐, 관계사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자꾸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있을 놈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있을 놈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그가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던 방법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물론 해석은 이걸 뭐 알고 있다라고 고쳐도 우리는 그가 이 모든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모든 음식을 만든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돼. 선생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문법을 뭐만 가지고 공부하면 잘못될 수 있다? 그렇죠.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얘가 없어지는 순간 이거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궁금한 내용이 아니게 되죠. 알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가 아니다?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부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또는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점점 계속해서 뭐가 중요해지고 있냐면 해석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문장의 진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 단순히 해석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라고 된다 해서 어떻게니까 부사 아니 의문부사 의문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칼질 해보겠습니다. 칼질 해보면 누구는 너는 무엇을 네가 영어를 배웠던 방법을 누구한테 뭐 해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니?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건 A에게 B를 말해줄 수 있겠니니까 몇 형식 문장 만들 거다? 4형식 아니면 3형식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인 뭐가 나오고 있다? Tell이 나오고 있죠. Tell I be. 그래서 Can you tell me?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남아있는 건 네가 영어를 배웠던 방법이니까 아, 두 칸이네요. 그렇죠. The way the English. 그러니까 Can you tell me the way you learn the English?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the way 아니고 how you learn the English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자, 잘 봐봐. 내가 누군가한테 야, 너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막 가르쳐 줘봐. 말해도 말했어. 그러면 이 말을 이제 해줄 사람은 누구야? 너죠. 그렇죠. 영어 공부 한 사람이죠. 영어 공부 한 사람이 영어 공부 한 방법을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how를 쓴다고 하더라도. 됐습니까? 방법 좀 말해달라 이겁니다. 방법 좀. 물론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라고 해도 되지만 궁금한 내용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내용, 방법을 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어떤 이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하다? 궁금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칸수를 보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the reason. Reason은 reason인데 어떤 reason? Why didn't come to the party. 자, 이런 문제는 이 why가 의문사인지 관계부사인지 사실은 묻는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문으로 별로 적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긴 글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자, 내가 이런 말 하는데 옆에 누가 있어? 됐습니까? 옆에 누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 이 문장이 관계부사 자리에 오려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녀가 여기 파티에 안 온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럴 때는 얘는 관계부사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한테는 궁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일 수도 있냐면 I wonder 더하기 why didn't she come to the party 일 수도 있어. 난 궁금해. 자, 원더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이거거든요. 됐습니까? 네. 궁금하니까 난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로서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그러니까 삼각형이야. 여기에 네가 왜 여기에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해서 여기 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왔던 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그녀에 대해서 아주 친하고 그녀랑 친하고 왜 안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냐? 너 알고 있잖아. 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자, 그러니까 the way how하고 다른 점은 얘는 the reason why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 분리해보면 I wonder the reason 더하기 she didn't come to the party.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for가 있다면 y가 안 됩니다. which입니다. 됐습니까? 달녀석이 달고 가려고 했더니 달녀석이 있으면 명사로서만 들어가지 부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잠깐만요. 뭐야? 이건 좀 비키고. 자.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고등부들이 여러분 이제 내년이면 고등학생 될 거니까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요. 고등학생이 되면 여러 가지가 달라질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일단 달라지는. 자, 관계부사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란 얘기는 우리가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를 처음 설명할 때 했던 그 과정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첫 번째 각 문장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우리말로 진행하죠. 두 번째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세 번째 과정부터 이제 조금 뭐 수학 공식처럼 되죠.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were some reasons I missed the train for some reasons.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뜻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단 얘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기차를 그 이유 때문에 놓쳤다. 그럼 두 문장 하나라면 어떤 뭐가 있었다? 내가 기차를 놓쳤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놓쳤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놓쳤던 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반복된 거 some reasons와 some reasons 됐습니까? 자, 만약에 요렇게만 하면 문법에서 뭐까지만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관계대명사까지만 배운 사람이죠. 그쵸? 근데 요렇게 볼 줄 알면 관계 부사까지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한 문장 배운 한 문장 만지면 There was some reasons why I missed the train. 됐습니까? 자, 우리가 관계 부사를 시작할 때 관계 부사는 앞에서 뭐 이상한 말 하나 했어. 됐습니까?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 절이 완전하다 했어, 불완전하다 했어. 관계 대명사절은 불완전하다 했죠. 그 불완전하다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은 풀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렇죠. 명사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랬죠. 근데 관계 부사를 설명할 때는 완전하다 그러죠. 그렇죠. 왜 완전하다고 하냐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n, where, how, why면 걔를 보고 뭐라 부르고 명사가 아닌 거죠. 물론 명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거를 그냥 긴 설명을 확 줄여놓은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의미적으로 완전하지 않단 말이야.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다는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알겠죠? 뭐 굳이 안 적어도 there was some reasons why I missed the train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know the way Emily operated the machine in the way. 그래서 operate가 뭐든가요? 작동시키다죠. 운영하다, 작동시키다. 각 문장에서 가면 나는 방법을 아는 거고 에밀리가 그 기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작동했다.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왔죠. 그러면 반복된 거 너무 뻔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한 문장 합치면 우리말 뜻은 나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다. 에밀리가 그 기계를 작동시켰던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한 문장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좀 길게 할까? 좀 짧게 할까? 짧게 할까요? 네, 좀 짧게 하면 I know how Emily operated the machine. 그 외에도 I know the way Emily operated the machine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호러는 비슷한 말이 그렇죠. 스케어리 같은 게 있죠. 스케어리 또는 뭐 스케어드야 스케어링이야. 되겠죠.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죠. 무서운 이란 뜻이죠. 겁먹은 영화는 아니겠죠. 무섭게 하는 영화겠죠. 그래서 그 무서운 영화가 뭐였다? 이유였다. 딜런이 그 이유 때문에 잘 수가 없었다. 요렇게 끊으면 이시지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1이다. 중1이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동사 공부하고 있다. 조동사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얘들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couldn't Dylan sleep for? 이랬겠죠. 그쵸? 근데 얘들아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했을까? Why couldn't Dylan sleep? 이랬겠죠. 왜 못 잤어? 그 이유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합치니까 이게 됐고 이 말은 얘가 뭐로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부사로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부사 써서 한 문장 만들면 길게 할래? 엄청 길게 할래? 조금 중간 정도로 할래? 완전 짧게 할래? 엄청 길게 할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엄청 길게 합시다. 엄청 길게 하면 Movie was the reason why Dylan couldn't sleep.
됐습니까? 공부가 좀 짧아지려면 The horror movie was the reason Dylan couldn't sleep. 완전 짧게 하려면 The horror movie was why Dylan couldn't sleep. 이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관계부사 안 쓰면 또 버전이 더 많이 되겠죠. The horror movie was the reason in, for which Dylan couldn't sleep. 이런 버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칼질하랍니다. 그것이 그가 그 길을 건넜던 이유다. 누가? 그것이 어떤 뭐다? 그가 그 길을 건넜던 이유다. 이유다. 이거 이유이다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 건넜던 거 언제야? 과거 시제. 됐습니까? 자, 이과의 제목이 뭐라서? 관계사라서. 됐습니까? 뭐랑 똑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접속사에서 나왔던 문법과 똑같은 거 조심해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시제.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것이 이유다 뭐 it이나 that 하면 되겠죠. It is the reason. 뭐 that was the reason 해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로 길게 하려면 why he crossed the road 하면 되겠죠. 시제 과거에서 the road 됐습니까? 그래서 얘 일단 뭐 다 생략하면 안 되고요. 둘 중 하나 생략한 것도 되고 다 써도 됩니다. That is the reason that, that is the reason why he crossed the roads. 그 다음에 그는 그녀가 기타 연주를 배운 방법을 궁금했다. 누가? 그는 무엇을? 그녀가 기타 연주를 배운 방법을. 오케이. 방법이 뭐였다? 궁금했다. 궁금했다. 궁금했던 거 무슨 시제? 과거니까. 배웠던 건 대. 과거도 원래로 하면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선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 과거로 해도 됩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he가 뭐 했다? wondered 했다. wondered 했다. 그러면 얘는 길게 할까 짧게 할까? 짧게요. 짧게 할래요? he wondered how he learned playing the guitar. okay, how she learned 쓰고 나서 이제 뭘 고민하면 되냐면 learn은 누구처럼? 그렇죠. want처럼이죠. 그러면 how she learned to play. 기타 특별해 안 특별해? 특별해요. 그렇죠. 쓸 때마다 뭐 하나씩 고민해야 되네. 그렇죠. the guitar.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침표 할지 말지는 얼른 주절을 쳐다보세요. He wondered how she learned to play the guitar.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사실은 여기 있을 녀석이 아니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He wondered 더하기 Did she learn to play the guitar? 됐습니까? 궁금하다 했으니까 모르잖아.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배웠니? 얘가 궁금했어. 그러면 얘가 얘랑 찾아가서 둘이 대화를 한다 치자. 됐든 뭐라 그러겠어? How did you learn to play the guitar? 뭐 어떻게 배웠어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소가 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the way 버전은 사실은 안 돼요. 됐습니까? 의문사일 때 the way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네가 왜 여기서 나옵니다. 2번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략에 대한 얘기. 뭐 생략은 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뭔가를 생략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뭐를 이거 할 때 내가 뭐를 비교했었냐면요. 함정을 쓸까 말까. 함정 쓰지 말까? 네. 알았어. 됐습니까? 뭐 여기 뭐 그거 설명하면서 함정까지 맸어.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The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where를 쓰겠죠? 그렇죠? 네. where를 씁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where를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where는 잘 생략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버전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그런데 어떤 버전은 가능하냐?
얘가 뭐 특별해요?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요 버전이 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문법적으로만 따지면 생략할 수는 있는데 잘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where는 관계부사 where는 가급적 생략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거보다 좀 더 적절한 예는 뭐가 좋겠냐면은요 자, 뭐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문법적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이 그 달이었대죠? 네. 다른 달인데 누가 뭐 했던? 우리가 만났어. 그렇죠. 이건 뭐 비슷한 뜻인데 8월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8월이 그때였대죠. 네. 됐습니까? 누가 뭐 했던 때? 우리가 만났던 때다. 이거는 뭐 8월을 우리가 만났던 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8월을 우리가 만났던 때다라고 근데 뭐 개코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요. 문법적으로 여기에 일단 둘 다 공통으로 뭘 쓸 수 있다? whe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다양 이게 관계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중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될까요? 지금 방금 뭘 날렸냐 하면 더 먼스를 날렸죠. 네. 될까 안 될까? 네. 안 되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랑 비교하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자 when 뒤에 지금 묻지 않는 말이 보이고 있죠. 네. when은 몇 가지 뜻이 있죠? 세 가지죠. 그쵸? 의문사, 그 다음에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 부사. 이게 꼭 뭐처럼 보이냐면,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왜, 문법적으로 왜 접속사가 아니냐? 자, 접속사 왜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is August겠습니까? what is August겠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다? 관계 대명사란 아니 관계 부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얘는 요 버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어떤 버전이 되냐면 요 버전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이 같은 얘기를 전달하는 물론 얘는 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해석은 다르지만 결국 전달하는 내용은 8월달에 우리 만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무 쉬워서 막 졸리죠? 자 그런 내용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왔냐 아 참 그리고 뭐 여기 참 계속적 용법이면 생략 안 되는 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법에 계속적 용법 관계되면서 들어간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특징은 앞에 쉼표 있는 거 없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뭐 왜 관계대명사가 안 되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거 좀 이따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뭐 해보라 그러겠어. 두 문장 분리. 그렇죠. 두 문장 분리 해봤더니 그렇죠. 네. 됐습니까?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뭘 달고 들었기 때문이 전부 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완성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될 거고 The day I started to study for the exam was just yesterday. 됐습니까? The day I started to study for the exam was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해줘야 되겠죠? 네. 초간단 버전은 just yesterday. 그렇죠? 이 문장은 it was just 자 이걸 왜 자꾸 시킬 선생님이 뭐 이거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유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자꾸 시킵니까? 시작과 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관계사에서 어디서 관계사절이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가 중요하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the day I started to study for the exam was just yesterday니까 해석은 뭐가 될 거고 내가 시험을 위해 시작했던 날은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석 처리해 주면 되겠죠? 내가 시작했었다죠. 여기에 it 끼어들 자리 있습니까? I started it to study 할래. I studied to study it. it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it 있네. 끼어들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밑줄신 부분을 보고 뭐 어떻다 그러고 완전하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 뭐가 생겼댔어요? When이 생겼죠. The day when I started to study for the exam was just yesterday.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the time이었으면 the time 생략하고 when을 놔뒀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The time은 그냥 그때란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the time 대신에 the day가 오는 순간 어떤 날짜, 시간이라는 time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 뭐 어떤 뭐 달도 아니고 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지만 얘는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증명하라는 거 증명해 볼까요? 증명하면 여기에 중간에 끼어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알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고? Just yesterday. 그래서 쭉 가는 거라 했죠. 중간에 있으면. 그럼 그날은 그냥 어제였어. 됐습니까? 더하기? To study for the exam on the day. 됐습니까? 나는 그날 수업을 시작했다. 얘가 여기에 내가 시험을 공부를 시작했다 한 다음에 the day를 집어넣으려니까 뭐 the day가 될 수밖에 없어? on the day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말은 이 when 대신에 뭘 써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on which를 써도 된다는 얘기 지금. 됐습니까? the day on which I started for the exam was just yesterday.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when 하면 셋 중에 뭔지 구분해야 되는데 얘가 궁금해요? 아니죠. 내가 언제 시험 준비 시작했더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의문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when에 대한 대답으로는 안 되니까 접속사도 아니고요. 어떤 시를 시작하겠다는 사인으로 쓴 관계부사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날 내가 시험 준비 시작했던 날. 됐습니까? 그 다음 녀석 완성시켜 볼까요? Tell me didn't send my letter. 됐습니까? 해석은 나한테 말해달라고 그랬는데 뭘 말해달래요? 이유를 말해달래죠? 네.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네가 나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됐습니까? 내가 이제 부탁했단 말이야 상대방한테. 야, 내 편지 좀 보내줘 했는데 안 보냈어. 네. 이게 쉽게야. 왜 안 보냈어? 이유를 말해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알아 몰라.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퀘스천 마크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아니다. 그래서 뭐가 생략됐다? The reason이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the reason은 그냥 이유잖아.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의미를 뭐 the time처럼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에 the reason이 생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the reason을 쓰고 why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Tell me the reason you didn't send my letter. 다 쓸 수도 있습니다. Tell me the reason why you didn't send my letter. 됐습니까? 네. Okay. 얘가 한 개만 놔둘 수도 있음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 생략은 안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다가는 the day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인 the time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됐죠. The day 생략 불가입니다. 됐습니까? 왜는 생략할 수 있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을 보면서 얘를 한번 쳐다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완성하면 뭐가 될 거고 Where she met her boyfrie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드라마 동아리가 어떤 뭐다? 그녀가 그녀의 남친을 만났던 장소다. 됐습니까? 드라마 클럽이 그녀가 남친 만났던 장소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말은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The place가 생겼단 말이죠. 만약에 드라마 클럽 is the club 이렇게 돼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the club 생략이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 the time, the reason처럼 여기 뭐가 있었기 때문에 the place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일반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큰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날려버렸단 말입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는 잘 안 한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어. 어떻게는 잘 안 한다? The drama club is where, 아 참, the place she met her boyfriend는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한다. 됐습니까? where는 난 생략되기 싫어요. 이런데요. 됐습니까? 원칙대로 하면 생략할 수 있지만 생략을 좀 거부하는 편이다. 자, 이거 그녀가 어디에서 만났는지 궁금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퀘스천 마크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드라마 클럽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니다.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한답시고 The drama club is the place 더하기 Where did she meet her boyfriend? 하면 안 됩니다. 간접 의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 너무 뻔한 게 하나 보이네요. 그쵸? 4번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그러니까 money is a secret. 됐습니까? 그래서 뜻은 그가 돈을 얻게 된 방법은 비밀이다. 됐습니까? 그가 돈을 얻게 된 방법은 비밀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얻게 됐는지 알까 모를까? 알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과의 문법이 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걸? 난 알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how he got the money 해도 되고 the way he got the money 해도 됩니다. 방법은 비밀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the way how는 안 된다 했죠. 여기에 the way가 생략됐냐라고 물으신다면 생략해야만 한다. 하지만 how 대신 뭘 쓸 수 있다? the way를 써도 된다. the way he got the money is a secret. 그러니까 뭐가 조금씩 달라요. 됐습니까? the where는 생략을 싫어한다 그랬고 the way how는 없다 그랬고 둘 중 하나만 쓰라 그랬고 the reason why는 다 써도 되고 한 개만 남겨놔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 when은 뭐 일반적인 웬이 가장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뭐 특별한 그냥 더 타임 같은 게 선행사야. 날려 웬만 남냐. 됐습니까? 뭐 아니면 뭐 더 타임 놔두고 웬을 날리든지. 됐습니까? 근데 더 타임이 아니고 뭐 더 데이, 더 미니트, 더 모먼트. 모먼트가 뭐죠? 순간. 그렇죠. 이런 게 와 있을 때는 됐습니까?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단어를 웬만 날려버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July and August are 뭐 완성시켜볼까요? July and August are when most people go on holiday. 일단 해석하면 7월과 8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때이다. 내가 왜 때라 그랬냐면 여기 뭐가 생겼댔어요? 그렇죠. 일반적이기 때문에 날라간 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the month였다. 더 먼즈였다 복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생략이 안 되는 겁니다. 더 타임이니까 그래서 해석이 7월과 8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뭐 해석하면 휴가를 간단데 어떤 시 하기로 했으니까 휴가를 가는 때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 중 한 개만 놔둬도 됨. 뭐가 아니니까 where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July and August are the time most people go on holiday. 이렇게 되고 다 놔둬도 되고요. 둘 중 하나만 놔둬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는? 1번. 1번이죠. 근데 얘는 아무래도 나는 그가 프랑스에 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알죠. 이유를 아는 모양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좀 조심한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확실한 경우에만 낸다 그랬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애매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이유를 안 다치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I don't know why he went to France. 그렇죠. 세 칸에 맞추려니까 why he went to France 겠죠. 됐습니까? I don't know why he went to 됐습니까? 이 버전 말고 몇 가지 버전이 더 있다? 두 가지 버전이 더 있죠. 가장 긴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went to the France 또는 그거보다 조금 짧은 버전인 I don't know the reason he went to France. 가장 짧은 버전 지금 써놨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더 reason을 놔두든지 뭐 더 way를 놔두든지 둘 다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각 관계 부사별로 어떤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케이트는 무엇을? 그녀를 어떤 그날을 오케이. 어떤 그날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을 뭐 할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잊을 수가 없다. 주절의 시제는? 현재 배우 봤던 건? 과거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칸수를 봤더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케이트 She saw the actor. 맞습니까? Kate can't forget the day she saw the actor. 맞습니까? Can't forget the day. 자, 이번에는 관계부사 뭐가 생겼던 경우입니까? When. Okay, what the day니까? When the day. 그렇죠. When이 생겼었죠. 맞습니까? When이 이 자리에 생겼었고. 그러면 the day를 생략할 수 있었나요? 뭐였다면 생략할 수 있었나요? 그렇죠. 됐습니까? 만약에 케이트는 그 배우를 봤던 그때를 잊을 수 없었다면 쓰면 케이트 can't forget the time when she saw the actor에서 어느 걸 날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the time이란 일반적인 녀석이 아니죠. 그래서 뭐는 뭐 할 수가 없었다? the day는 생략할 수가 없었다. 아니면 when은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 잘,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풀고 있는 과정에. 지금 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새롭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토니는 무엇을? 어떻게 무언가를 만드는지를. 뭐 했다? 누구한테? 나에게 보여줬다. 가만 보니까 A에게 B를 보여주다죠. 네. 그 형식은 몇 형식일 거고? 4형식이죠. show a, b 쓸 거죠. show b to a 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그 옛날 문법이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요렇게 써 있는데 일단 우리가 나를 뭐를 판단하냐면요. 이게 물음표 붙일 거예요? 말 거예요? 말 거예요. 말 거죠.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렇게 안 할 거고요. 모형배를 만들 어떤 방법을 나한테 보여주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석만 가지고 얘를 의문사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친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토니는 어떻게 모형 비행기 만드는지 보여줬다나 토니는 나한테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다나 똑같아. 근데 만약에 토니는 모형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른다 이랬어. 그때는 뭐다? 의문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해석 안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잘 파악하란 말이야. 문장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 내용은 토니가 나한테 방법을 보여줬으니까 물음표 붙일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써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칸수를 봤죠? 네. 완성시키면 오케이. 뭐 난리 났네요. 토니 showed me. 일단 이거 해볼까? the wa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he way 했으니까 주어 동사 뭐 다 써야 되는데 주어 he 쓰구나 했더니 뭘 쓸 자리가 없네. 그래서 이게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ony showed me how he makes a mothership.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모형배 만드는 방법을 나한테 방법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how he makes a mothership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없다? The way, how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the way, 그러니까 관계부사 how에서의 뭐 생략에 대해서는 이미 어디서 다룬 적이 있냐면 관계부사 how를 할 때 다 다뤘어요, 얘는. 됐습니까? 둘 중 하나만 남겨둬야 된다. 그러니까 뭐하고 다르냐면 why하고 다른 점은 다 놔둬도 되고 한 개만 놔둬도 되고였어. 근데 how는 하나 다 놔둬도 되고가 안 된단 말이야. 하나만 놔둬야 된다. where는 없어지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when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뭐 어느 걸 할까? why하고 when의 공통점, 관계부사 why와 when의 공통점은 어떻다? 생략할 수가 있는데 why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선행사가 the reason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남겨둔다가 되는 거고 when은 뭘 따져봐야 되냐? the time이라는 일반적인 선행사인지 the day처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선행사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문법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1학기 시험 범위고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을 생략된 관계사나 부사를 관계부사나 선행사를 넣어서 다시 써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 자체가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또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도 있는데 됐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tell me when the train will leave?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해야 될 건 뭐냐 When the train will leave를 보고 어떤 문법을 배운 친구들은 이 문장 틀렸다! 이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분석하는 친구들이냐면 자 이거 when 뒤에 the train이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뒤에 will leave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지금 when 뒤에 뭐가 나왔다 주어랑 동사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애들 몇 학년 애들 1학년 2학년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 뒤에 누가 다가오면 when의 뜻은 뭐뭐 할 땐데 그럼 보르장머리 없네 이러면서 나 좀 배운 놈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럽니다 이건 지금 완전 접근을 when의 뜻을 몇 번째 배운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가 아닌 이유를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배운 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 만들어야 돼요? is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when이 아니란 말이야. 때가 아니란 말이야. 물론 해석은 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석이 때가 돼. 해석해보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누가 뭐 할 때를 기차가 떠날 때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뜻이 때다 때 누가 뭐뭐 할 때다 이거 접속사다 시간의 부사절이다 난리 났죠 이 대답 듣고 싶은데 When could you tell me냐? What could you tell me냐? 계속해서 내가 뭐라고 증명하고 있어 명사라고 증명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보르장머리 따질 문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제발 무슨 수학공식처럼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will 빼고 현재 시제로 해라 라고 난 절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난 계속해서 뭐 해보라고 얘기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라고 물어봤어 나는 이 문장의 해석이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그 기차가 떠날 시간을 됐습니까? 상대방은 떠날 시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왜 나와, 니가 왜 여기서 나와가 아닙니다. 너는 그 떠날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기차가 떠나게 될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해달라는 얘기지, 언제를 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이런 쉬운 문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괴롭힐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will 빼고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 이딴 문법이 아닙니다. 채팅?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넣어서 읽으면 Could you tell me the time when the train will leave 자 the time이 어떤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의미 그렇죠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the time 놔두고 when 생략 가능합니까? Could you tell me the time the train will leave? 됩니까? 안녕하세요. 되죠. 네. 자, 내가 뭐랑 비교하면서 얘기했어? 얘 why랑 비교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네. why는 근데 why는 뭐 일반적인지 아닌지 안 따졌어. 맨날 선행사가 뭐인 경우가 많아서 the reason이라서 됐습니까? 이유, 시간,
장소. 특별합니까? 특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둘 중 뭐만 남겨놔도 된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 됐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만약에 뭐 좀 내용은 이상하지만 만약에 여기 도대기였다. 그렇죠? 너는 기차가 떠날 날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랬으면 도대기 생략할 수가 대신 왜는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Could you tell me the day the train will leave? 이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뭐 원더드 보는 순간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일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답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긴 글에서 떼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해석하면 누가 뭐 한다? 그가 궁금해했다. 몰랐다. 뭘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죠. 네.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녀가 그를 초대하지 않았던 이유를 궁금해했다. 난 아는데 지금 못생겨서 됐습니까? Because you are ugly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Because he is ugly 못생겨서 초대 안 했는데 난 아는데 걔는 몰랐나 뭐 이런 내용인가봐요. 됐습니까? 내가 얘 자꾸 뭐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이 문장에 얘를 없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야지 여기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생략된 거 집어넣으면 he the reason why she didn't invite him. Why she didn't she didn't invite him 봤어요? 네. 명사 들어갈 자리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래서 완전하다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부사 오는 거고요. 오케이 뭐 그렇게 됐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look forward to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하겠다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한 세 번째 좀 설명하는 걸걸요? 그쵸? 자, 이 표현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못 참겠다. 못 기다리겠다. I can't wait. To meet you. 됐습니까? 근데 I 이게 진행 중인 느낌이었으니까 I am looking forward to 그렇죠 meeting you. 됐습니까? 자 to meet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to meet you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느끼겠죠. 그렇죠? I'm looking forward to meet you.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법은 뭐냐?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인 경우? 전치사 to인 경우. 됐습니까? look forward to는 그래서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앞만 길어봤자 난 그것을 학속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it이 되려면 동사는 it이 될 수가 없죠. 동명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왜 to meet이에요? 이건 to 부정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to랑 전체의 to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법 문제가 여기 ing 빼고 나서 맞냐 틀렸냐 문제 많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뭐 보입니까? The day 보이죠? 네. 그쵸? The day our school festival begins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look forward to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고 동사가 오고 싶어? 그러면 저기 가서 표 하나 사와. 그쵸? 무슨 표? 뭐 되는 권리? 동명사 될 권리 ing 붙이고 오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뜻은 I look forward to the day. 난 그날을 학습 고대한단 말입니다. 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그날? 페스티벌이 시작될 날. 됐습니까? 뭐 the day? On the day. On the day. 자 그러면 the day 대신에 야 여기에 있는 뭔가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the day 대신에 뭐였으면 없앨 수 있었어? 그렇죠. The time이면 생략할 수 있었는데 the day가 의미를 담고 있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 안 되고 여기에 when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됐습니까?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our school festival begins. 자 이렇게 해서 생략된 뭔가를 넣어서 다시 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여기 관계부사 우리 몇 가지 배웠는데? 네 가지. 네 가지 배웠는데 한 놈은 안 나왔죠. 네. 걔가 누구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여기 왜 여기 하우는 하우로 관계된 거는 왜 안 됐지? 그래 도에 하우가 없으니까 여기 낼 수가 없죠. 생략된 걸 넣어서 쓰세요라고 만약에 해놓고 여기 관계부사 하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I know how he made it 이딴 문제를 내놨다. 그렇죠. 그럼 나보고 지금 뭐 하라는 얘긴데? 그렇죠. I know the way how he made it를 하라는 얘긴데 그런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못 나온 거죠. 됐습니까? 왜 문제가 3번까지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 안 했겠죠. 그나 뭔가 지금 각 종류별로 뭐 나왔냐면 when, why, where가 안 나왔네. 어, where도 안 나왔네. where는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 있었을까? where가 보이게 출제했을까요? where가 안 보이게 출제했을까요? where가 보이게. 그렇죠. where는 난 뭐 하기 싫어요? 생략하기 싫어요. 생략되기 싫어. 없어지기 싫다며 아까. 네. 그렇죠. 생략해도 되는데 되도록 안 한다 그랬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그런 거 5번 문제 하나만 4번 문제 빠졌으니까 4번 다시 출제하면 어떻게 됐냐면은 뭐 that 뭐 어떤 장소 소개하면 되겠네. that is the 아니지 that is where we met 이런 거 냈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문제대로 하면 that is the place where we met.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희야 알겠냐? 또 좀 이따가 지팀 오겠네. 신똥. 네. 자, 그래서 그것이 그녀가 내게 화를 냈던 이유다. 얘가 계속해서 둘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가 또 안 되나 봐요. 되겠지 뭐. 오이.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네 가지 뭐야? 영어로 뭐 나오네? 알겠습니까? 네 가지 관계부사별로 생략될 수 있는 부분과 그 생략되는 이유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칼질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이 어떤 뭐다? 그녀가 내게 화를 냈던 이유다. 선행사를 생략하라 그랬네? 선행사를 생략하라 그러면 여기에 혹시 낼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 뭐가 어떤 문제는 여기에 출제를 못할까?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the reason wh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얘기야? why만 쓰란 말이고 그 다음에 the place where 같은 경우에는 where만 쓰란 얘기고 where 없어지기 싫다니까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같은 경우에는 the time when 네. 같은 경우에는 the day when 이런 건 안 되겠죠. 여기 못 내겠죠. the day는 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the time 보다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만 하란 말이야? how만 하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선행사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이유라고 했고요. 여기는 아니야 다를까 요거 보면 뭐가 보여요? where가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선행사 생략 안 한 버전 먼저 하면 그것이 뭐 that 하는 게 좋겠어요. that is the reason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할래요. why she 시제가 과거니까 got angry 아 to me까지 넣는 게 좋겠네요. she got angry to me angry to me? angry at me That is the reason why she got angry at me. 됐습니까? 뭐, to me 해도 뭐 의미 전달은 되는데요. angry at이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뭐 많이 쓰면서 입으로 기억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행사 생략하라 했으니까 the reason에다가 발로 칠 수 있죠. 얘는 둘 중 하나만 놔두면 된다며. 와인은. 됐습니까? That is why she got angry at me. 됐습니까?
난 똑할지라면 누가 이곳이 어떤 뭐다 내가 나의 팔찌를 잃어버린 곳이다. 곳이다 시제는 현재, 잃어버린 건 당연히 과거. 됐습니까? 장소 소개하니까 일단 생략 안 한 버전 This is the place. 그러니까 place는 place인데 where I lost my 아 그 버전으로 하라 그랬나요? 그렇죠. 요 버전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 안 갖고 있다 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where I have lost my bracelet. 그럼 have 플러스 pp 한번 짚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여기 그래서 뭐입니까? 이거 그래서 난 지금 그걸 안 갖고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So I don't have it now.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됐습니까? 물론 뭐 답지에는 뭐 lost라고 과거 시제 써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일부러 모두 복습할 겸 현재 완료 시제도 복습할 겸 이렇게 봤습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I have lost my bracelet. 해서 관로는 the place에다가 할 수 있고 where를 생략할 수는 있긴 있는데 뭐 얘 같은 경우 그러면 시간 좀 걸리지만 뭐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입니다. 복합관계대명사. 자, 복합관계대명사는 사실은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아닌데 그럼 마음이 좀 놓입니까? 자,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 말도 막 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나요, 문법이. 됐습니까? 복합관계, 이게 뭘까? 뭐 일단 우리가 미리 추측해보자. 밑에 아무것도 없다 치고 요것만 딱 보고 복합관계대명사 일곱 글자 보고 뭘 합쳤다는 얘기겠죠, 뭐. 그쵸? 뭘 합쳐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이 말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문법을 학습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말을 딱 보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뭔가를 딱 생각해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물론 우리말로. 됐습니까? 그럼 이걸 딱 보면 뭐 이런 거 네가 언제 뭐 거기에 가든지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건데요. 네가 언제 거기 가든지 간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네가 여기 언제 오든지 네가 여기 언제 오든지 간에 상관없어 난 너를 환영할 거야 그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래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만들 뒤에 뭐 붙일까? 네가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래요. 됐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이런 얘기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게 복합관계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단어가 하나 일단 방아쇠로서 하나 남겨 놓으면 이런 거 하나 whatever 이런 거 whatever의 뜻이 whatever 뒤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관계사를 배우고 있고 절이니까 뒤에 일단 뭐 주어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일단 주어 있는 버전을 하면 whatever you라고 하면서 아예 쓰는 whatever you want 이런 거 요런 얘기 안 됐었네. whatever you want 이게 뭐겠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간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간에 whatever you want 됐습니까? 요런 얘기 할 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되게 어려운 말 해놨네요. 자 쉬운 버전으로 바꿔 생각할게요. 됐습니까? 복합 관계가 되면서는 what ever 관계되면서 what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what ever, which ever, who ever, whom ever, whose ever는 없고요. 됐습니까? 또 뭐 whenever, however. 됐습니까? why ever는 없고요. 됐습니까? 어 why ever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왜 네가 울든지 간에 이런 표현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나요? 그래서 난 갈 거야. 나 우리 집에 갈 거야. 어? 네가 왜 울든지 간에 네 맘대로 해라, 이 새끼야. 난 집에 갈 거니까. 이런 거. 그럼 why ever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여기 지금 쭉 보니까 이제 보니까 여기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deadever 있을까? 없겠죠? 예, 네, deadever는 없습니다. deadever 이상하네. deadever 그러니까 발음도 이상하고요. 하여튼 주로 많이 쓰이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빠져 있는 게뭐 whenever라든지 뭐 however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초벌로 배우는 거니까 이 정도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형태로 뭐라고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얘기한 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선행사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이 말로 자연히 이어집니까?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뭐 기본적으로 it이 될수 있다. 물론 뭐 he, 뭐 she 이런 게될 수도 있지만 안만 길어봤자 대표로 하면 it이 될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로 이어진다? 지금 얘기하는 복합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얘가 하는 역할과 똑같은 역할 뭐? 주, 목, 보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주, 목, 보할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양보의 부사절을 읽은대요.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양보하면 선생님 막 화내죠. 이게 무슨 양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더라? 그렇죠.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 비록이란 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비록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명사절로 사용됐을 때는 일단 whoever가 이게 만약에 문장에서 명사절로 사용 일단 whoever의 기본적인 뜻은 누구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하고 한번 말을 만들어 보면 주어를 해볼까요?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갈수 있다. 이런 게 주어로 쓰인 거죠. 그럼 명사절이겠죠, 지금 이거. 됐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아주 나쁜 놈, 아주 나쁜 새끼. 난 누구든지 간에 다 때릴 수 있다. 누구를 때릴 수 있다고? 누구든지 간에 때릴 수 있다. 이거 목적으로 쓰였죠. 명사절이죠, 계속해서. 됐습니까? 그럼 나는 될수 있다. 누구든지 간에. 되다는 이다죠. 방금 보호로 쓴 겁니다. 난 누구든지 간에 다될수 있다. 됐습니까? 이런 것도 명사고요. 그 다음에 whomever. whomever는 이게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 목적어 자리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난 I can hit whomever I want. 난 때릴 수 있어. 누구를? whomever I want.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든 다 때릴 수 있어. 난 김정은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ichever. whichever는 뭐 I can buy whichever I wan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살수 있어. 난 누구 만수구. 됐습니까? I can buy anything which I want. 됐습니까? I can buy anything. 그 다음에 whatever도 비슷합니다. 누가 뭐뭐 하는 건 뭐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 얘하고 비슷합니다. 됐습니까?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whoever가 no matter who 이렇게 되는데, no matter who. 누가 뭐뭐 할지라도. 오케이. 자, 이거는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뭐 I will help her 하고 나서 쉼표 하나 넣어주는 게 쉼표 없어도 되지만, 됐습니까? 쉼표가 이거 쉼표 하나 넣어주고 이거 문장 완성됐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whoever don't like it 이렇게 쓰는 거야. I will help her. Whoever don't like it. 뭐겠어? 나는 그녀를 뭐 해줄 건데? 도와줄 건데. 누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지라도. 됐습니까? 누가 그것을,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지라도 나는 그녀를 도와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양보의 부사절을 합니다. 왜 양보의 부사절이냐? 여기 다 끝났잖아.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해볼까요? 그럼 I help her it.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it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보의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whoever는 자, whoever 두개 명사절인 거 한번 뭐 whoever don't like it 뭐 예를 들어서 I don't care 라고 붙여볼까요? I don't care 해놓고 whoever don't like it 붙였어. 그러면 I don't care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 붙이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난 누가 그거를 싫어해도 난 신경 안 써. 이건 안 만들어봤자 이슈도 똑같이 생긴 게 이번에는 이시 됐고 얘는 이시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복합관계사절이 뭐가 됐다? 명사가 됐다는 얘기고 이 경우에는 이시 안 되니까 양보의 부사절. 나는 할 거야 무조건 할 거야. 이런 일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비가 내리든지 말든지 나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다. 비록 비가 내렸지만 난 친구들과 축구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양보의 부사절. Though it rained, it was raining. I played with my friends 할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든 말든 그러니까 뭐 양보의 부사절 다른 말할 거야? 상관없이란 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을 좀뭐그 해석으로 접근하고 싶으면 뭐라고 볼수 있느냐? 이런 말을 넣을 수 있으면 이거는 부사절이고요.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을 할수 있으면 명사절이고요. 여기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 명사절인 경우에 여기에 이제 I don't care 뭐 whoever don't like i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냐라고 설명했냐면 I don't care anyone who doesn't like it. 됐습니까? 여긴 doesn't 해야 되겠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I will help her whoever don't like it 같은 경우에 뭐로 바꿔 쓸수 있냐면 I will help her no matter who doesn't like it. 로 바꿔 쓸수 있다. 누가 no matter 하면 누가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 여기 전부 다 상관없이. 누가 그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누구를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 어느 것을 뭐뭐 하더라도 상관없이. 됐습니까? 난 신경 안쓸 거야. 됐습니까? I don't care about it. No matter which you choose.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at you choose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난 신경 안쓸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쭉 봤어요.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뭐 하자 그러겠어요? 그거 하자 하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뭐 이거 뭐 남녀차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남자라 칩시다.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He will be the winner. 그 사람이 우승자가 될 거란 얘기인 거죠. 원래대로 하면 no, whoever arrives first 하면 누가 먼저 도착하든지 간에 뭐가 될 거다? 우승자가 될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된다는 얘기는 he나 she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명사의 역할을 했으니까 여기다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먼저 도착하든지 간에 우승자가 될 거야. 먼저 도착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anyone who arrives first. 자, 그러면 이 any에다 왠지 밑줄 칠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 예외적이죠. 낫 있습니까? 묻습니까? 그렇죠. few나 little이나 hardly나 seldom처럼 내 안에 not 있다 있습니까? 없죠, 다. 그래서 어떤 라도죠, 이거. 어떤 라도.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도 will be the winner, 우승자가 될 거야. 그렇습니까? 얘는 어떤 라도란 뜻입니다. 자, 아주 특징적이게 보입니다. 여기 쉼표 두 번째 문장은 whoever comes now, I won't open the doo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it으로 바꾸면 it하고 쉼표하고 I won't open the door인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지금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오면 문 열어주는 게좀더 순리에 맞아. 문안 열어주는 게 순리에 맞아. 그렇죠. 문 열어주는 게 순리에 맞죠. 그런데 안 한대죠. 그렇죠.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져. 축구하는 게 자연스러워.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워. 근데 축구 한대죠. 그렇죠.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oever는 똑같이 생겼지만 no matter who comes now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노메라는 일단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안 된다 이 뜻이야. 상관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Who comes now는 중요하지 않고 됐습니까? 매러가 문제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자, 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 좀 풀이하겠어요. 됐습니까? 지금 오늘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관계사 파트를.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여기 쉼표 있죠? 그렇죠? 좀 있다가 여기에서 뭔가를 고를 건데 걔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뭔가를 여기 좀 전부 다 이제 뭔가를 고를 건데 걔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딴 거 없나? purchase. purchase는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purchase는 buy의 뜻입니다. 얘는 중3이니까 이제 purchase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요. 동의도 풀고 있겠지. 그러니까 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합관계, 그렇죠. 복합관계 부사를 할 건데요. 뭐로 그 선택한 복합관계 복합관계 부사라는 자꾸 복합관계 대명사를 할 건데요. 걔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누구 오더라도 난 상관없다고.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을 말을 써라.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C에 1, 2, 3을 할 때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안 할 거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복합관계 대명사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C의 세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C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택, 여러분들이 만든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명사적인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 상관없이 란 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사, 아니, 뭐야, 그, 양보의 부사절 역할을 하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1번, 밑에 있는 1번, 2번은 다시 그걸 해보라고 하겠죠. 그니까, 일단 다 풀지는 못했겠지만, 일단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선택한 답은 뭐가 가능성이 높은가요? Don't be surprised. Whatever happens, don't be surprised.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답을 고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어떤 뜻일 거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석은 놀라지 말아라.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놀라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at happens죠. 됐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what happens, don't be surprised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whatever happens 또는 no matter what happens는 명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란 말이죠. No matter what happens. 됐습니까? 가장 특징적인 게 있죠. 그렇죠? 이거를 안만 길어봤자 뭘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자, 근데 이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부사절이라며. 그쵸? 부사절이면 지금 주절부터 시작해도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Don't be surprised whatever happens. 그때는 조금 쉼표가 없어지니까 아 이게 명사들일까 부사들일까 고민할 수 있는데요. 근데 Don't be surprised is는 안 되겠죠. Don't be surprised at is는 되지만 됐습니까? Don't be surprised is는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골라보면 갈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뭘 것 같아 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Give it to 뭐뭐뭐 you like 했는데요. 이게 뭘 것 같아요. 그걸 주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뒤에 완성 여기서부터 해석이 뭐가 되면 적당해요. 그걸 주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네 마음에 드는 누구에게라도 됐습니까? 지금 뭐를 뭐로 만들어 놓은 거냐면 give A, B를 뭐로 만들어 왔어? give B to A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이거 보통 우리가 이거 사용식 할 때 여기 있는 A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근데 뒤로 whom이 갔죠? 네. 이거는 뭐가 좋겠다? whomever you like죠. give it to whomever you like. 네 마음에 드는 누구에게라도 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치사 2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겠다? 명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라도 줘. 이 말이죠. 네.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Give it to anyone whom you like. 됐습니까? Give it to anyone whom you like. You가 like 하는 anyone에게라도 어떤 누구에게라도 어떤 라도죠 어떤 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주어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nyone whom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nyone who도 되고요 anyone that도 되겠죠 뭐 아 anyone that은 안 되는 거야 any인데 any 아 anyone that이네 미안 any 아 띵이구나 띵 무슨 띵이었지 무슨 띵이었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choose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골랐습니까? 네. choose 했습니까? 네. 그럼 읽어볼까요? choose whichever you'd like to purchase. choose whichever you'd like to bu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딱 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hoose it. 그거 고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얘를 it 하는 순간 뭐를 설명한 거야? 얘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whichever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hoose anything which 아 미안 that you'd like to purchase anything이라며 네. choose anything that you'd like to purchase 됐습니까? choose anything that you'd like to purchase 됐습니까? 뭐든 사라 어떤 나도 사라 어떤 thing이라도 사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봤어 쭉 보고 나서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쭉 보고 나서 초간단 버전 He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맞습니까? She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그 또는 그녀는 뭐야만 한다? 컴퓨터를 꺼야만 한다 지금 예를 가지고 he나 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방금 뭘 증명한 거야? 명사절이란 걸 주어 명사절이 주어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주어란 건 한 단계 건너뛰고 종속력까지 얘기한 거죠. 주어를 할 수 있는 당연히 명사절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 lives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 복합 관계 대명사가 돼야 돼? 그래서 답은 당연히 뭐겠다? Whoever lives last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그래서 해석은 마지막 떠나는 사람이 누구라도 그 또는 그녀는 방을 아 컴퓨터를 꺼야만 한다. 됐습니까? 마지막 가는 사람 꼭 꺼야 돼. 다 썼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얘 찾아봤습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얘 찾아봤습니까? 왜 했냐? Anyone who야? Anyone whom이야? Anyone who 그렇죠 Anyone who lives last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됐습니까? 마지막 떠나는 사람은 어떤 누구라도 어떤 라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루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누구는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루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이는 says. 그렇죠. I will not listen. 됐습니까? Whatever Luna says, I will not listen.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it, I will not list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주절이 먼저 올 수도 있겠죠? I will not listen it 해도 되겠죠? 안 되죠. 왜냐 안 되냐면 I will not listen to it. 그렇죠? 됐습니까? 얘가 listen이 명사를 가지려면 to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됐습니까? 그 말은 얘가 무슨 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Luna says. 됐습니까? Not listen. 그래서 루나가 says 하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됐습니까? 그래서 상관없이 걔가 뭔 말하는지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고 no matter다. 하다 안 중요하다. 됐습니까? I will not listen.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오더라도 누구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상관없이가 근데 뭐 이렇게 많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그거 하란 얘기죠. 뭐? 네. No matter who comes, I don't care. 됐습니까? No matter who comes. No matter wh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Whoever comes, I don't care. 됐습니까? 네. 자, 누가 오면 신경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근데 신경 안 쓴대죠. 네. 비가 흙수까지 퍼부면 축구 안 할 텐데 한다죠. 네.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한대. 됐습니까? No matter who comes. 그래서 anyone who comes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안 중요하다에 no matter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는 무엇을 했더라도 뭐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e doesn't mind가 누가다 부분이고 안만 길어봤자 him or h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답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쳐다봐야 될 게 바로 얘죠. 쳐다봤습니까? 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주어랑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무슨 격? 그래서 he doesn't mind whomever she invited. 그러니까 그러면 whomever she invited가 he doesn't matter him, he doesn't matter her. 그는 그 또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다 했으니까 whomever she invite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e doesn't mind anyone whom she invited. 됐습니까? 얘는 anyone who whom 생략 that 됐습니까? 대표로서 whom 할게요. anyone whom she invited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 안 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한 말을 써라. 그래서 do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do anything. 여기 뭐 안만 길어봤자 할까 말까? 아니 또 anything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that에서 시작한 게 끝까지 가죠. 네. 안만 길어봤자 그거 해. do it. 그거 해. 됐습니까? 여기 not 없고 묻지도 않죠. 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될지 준비됐습니까? 네. 그래서 해라. 뭘 해라? 네가 원하는 뭐든지 간에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우리 뭐 우리 땡땡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이죠. Do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nything부터 that까지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다? Do whatever you want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atever you want to do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뭐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may give the movie ticket to whomever loves movie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I will give인데 what? movie ticket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초간단 버전을 하면 to him or her 그 또는 그녀에게 지금 얘가 방금 뭐라고 증명했어? 명사절이라고 증명했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표현은 I will give the movie ticket to anyone who loves movies. 그러니까 뭐 물론 that도 될 거고요. Anyone who. whom 됩니까? 뒤에 동사 나왔죠? 무슨 격? 주격. 생략할 수? that은 쓸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시간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고1 것들 보면 지금 이번에 고1 시험 범위의 주요 문법이 관계대명사 what 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what이냐 that이냐 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계속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whomever you ask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너무 티가 나긴 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조금 어렵게 만들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 whomever you ask. 이렇게 했겠죠. 됐습니까? 방금 뭐가 사라지게 만들었어? 그렇죠. 쉼표, 콤마가 없어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 주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종속절인지 앞만 길어봤자 지금 여기 콤마가 있으니까 앞만 봐도 얘를 is 할 것 같지는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뭐일 거다? 명사절이다? 양보의 부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whomever you ask you will not able to get the answer. 일단 해석하면 네가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모를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모른대.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도 안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건 네가 물어보는 건 이 뜻으로서 영어로 뭐가 된다? No matter 뒤에 you ask 나왔죠? Whom you ask 하면 되겠죠. Who 해도 되겠지만 됐습니까? No matter whom you ask. 물론 이 whom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No matter you ask 뭐 who, whom, that 생략이 제일 가능하죠. No matter whom you ask.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간에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 양보의 부사절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요렇게 밑줄 꼽았습니까? 그쵸? 얘를 요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그는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라는 말하고 문장의 구조가 똑같습니까? 네.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 좀 이따가 뭐로 바꿔볼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오다는 뭐예요? 여기에 오다. come here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누구 오든지 간에 하고 싶으면 whoever comes here. 됐습니까? 단수 취급 해줘야죠. whoever comes here. 그 다음에 얘를 he, she 취급해서 he will be my friend. 됐습니까? No matter, 일단 no matter 한다. Whoever comes here will be my frie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랍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이번에는 요 밑줄신 부분이 뭐다? 양보의 부사들. 그렇죠. 양보의 부사들이죠. 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뭐 너는 못할 거야 라고 막 생각하고 있으면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라. 다른 사람들 생각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쉼표, 우리는 쉼표 쓸래 말래? 안 쓸래? 됐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라? Do your best. 주절부터 하란 말이죠.
Do your best. 계속해서 여기 심표 있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do your best. Try your best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시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Other people. Other people 해도 되고 난 더 줄이고 싶은데 others. 됐습니까? others 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whatever others think. 됐습니까? whatever others think. do your best. whatever others think. 됐습니까? 그래서 각각 이제 이렇게 하고 같은 버전 찾겠죠? 그쵸? 그래서 whoever comes here will be my friend 하고 같은 버전은 anyone who comes here will be my friend. anyone who로 바꿀 수 있다. anyone who comes here will be my friend. 됐습니까? 그 다음 버전 do your best. 그 다음 whatever others think는 no matter what others think.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no matter what others think. 됐습니까? 그 다음 복합관계부사도 비슷한 얘긴데요.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자 여기다 복합관계 대 명사니까 명사절이 된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이었어. 근데 복합관계부사에서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나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이 하고요. 상관없이 버전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버전이 있다. 됐습니까? 자 종류는 whenever, wherever, however. 어 왜 얘 왜 빼놨지? 뭐는 어떻다? why ever는 없다. 그럼 why ever 없을 때 그러면 why ever를 써서 뭐 네가 왜 울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이걸 써야 된다. No matter why를 쓴단 말이야. No matter why.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여기 내용이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기 때문에 why ever는 없기 때문에 why ever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거나 그렇죠.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for any reason why for any reason why를 쓰거나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이 이런 거 for any reason why 를 쓰거나 또는 no matter why를 쓴다. 양보의 부사절적인 느낌이 땐 를 사용한다. why만 자꾸 따다는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why만 자꾸 따당하는 거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 무엇을 먹을지 why to eat 왜 거기 가야 할지 why to go는 안 된다. 기억나십니까? 네. why만 자꾸 따시키네. 됐습니까? why로 끝나서 그런가? 다른 거 why로 끝나는 거 없나? why로 끝나는 애들 좀 따당하네요. why가 아무래도 원래 영어가 아니고 딴 나라만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자꾸 뭐 why를 꼴보기 싫어갖고 자꾸 뭐 i로 고치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자꾸 이런 짓 하잖아. 그쵸? 원래는 영어 아니었는데 수입된 것 같아, 얘.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한다, 라는 거. 자, 일단, 뭐. 자, 또 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도 줘. 어떤 때라도 줘. 어떤 때라도. 여기다가 간단하게, at any time when you go를 해볼까요? 뭐, will go 할게요. 여기 will 넣을 수 있다는 걸 해서. 그래서, at any time when you will go 하면, 네가 갈 때면 언제든지 상관없어. 아니, 언제라도. 네가 갈 때라면 언제라도. 됐습니까? 뭐, at any time when you will go. 그 다음에, 뭐, at any place where you will go 하면 되겠네요. 네가 가게 될 어떤 장소라도. 네가 가게 될 어떤 곳에 뭐 이거 뭐 at any place where you will go는 연애 편지에 나올 것 같네.
그렇죠? 뭐라고 붙여서 I will follow you 이런 거 붙이면 되겠죠.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노래 있네.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이럽니다. 여기서 you는 신이죠, 신. 그렇죠. 기독교의 신이죠.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신 당신이 가는 거면 어디든지 내가 다 갈 거예요. 어떤 곳에라도 나는 갈 거다. 됐습니까? Okay.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는 이게 없대. 이게 왜 없을까? 자, 억지로 하나 해보자. 그러면 at, any, way, 아이고야, way, how 건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라도겠죠. 얘가 없는 이유가 뭐지? 어떤 방법이라도 없네요. 됐습니까? 왜 없을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왜 없을까? 해보자 그래놓고 답을 안 줘서 내 지도 모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no matter how, however입니다. however는 근데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however가 여러분 이미 만나본 적 있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however you, 뭐 however you want, however you want, 네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상관없이. 됐습니까? no matter how you lik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니가 아무리 보챈, 뭐 엄마가 이거 뭐, however you, 뭐, 보챈, 보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겠네. 니가 아무리 보챔하라 내가 해주나. 됐습니까? 뭐, beg이죠, beg, beg. however you will beg. 니가 아무리 막 징징거려도 안 해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이 사용된 거, come and see me.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서 봐라. 됐습니까? 와서 보라고 그랬는데 wherever you like 하고 있어. whenever you like. 그러니까 네가 원할 때면 언제라고. 됐습니까? Come and see me whenever you like.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들었어 내가. 누가 come and see me whenever you like 했는데 come and see me 하면서 여기서 빵 지나가가지고 못 들었어. whenever you like 못 들었어.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볼게. When can I come and see you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가서 뵐 수 있나요? 그랬더니 다시 whenever you like.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됐습니까? come and see me. 언제? 네가 원할 때면, 네가 마음에 들 때는 언제라도. 어떤 라도가 또 나오고 있죠. any. 됐습니까? 어떤 때라도. at any time when you like.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막 말로 시간에 부사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면 끊어 얘기를 통해서 다 증명하고 있어. 이게 시간에 부사절이라는 얘기는 내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aby follows his mom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누가 다 해놓고 얘가 whom에 대한 대답. 일단 삼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wherever she goes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기가 엄마를 따라 댕긴다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엄마가 가는 어디라도 어떤 곳이든. 그래서 to 여기는 at, follow가 왔기 때문에 at보다는 to any place where she goes가 좀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뭐 at을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까지는 못하는데요. to any place where she goes.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re does the baby follow his mom? 하겠죠. 어디로 따라 댕기는데? 엄마가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어디 엄마가 가는 데는? 그녀가 가는 어디라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ever hard he exercises. 자, 이 말 딱 나오는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일단 뭐 He exercises hard. 뭐야? He exercises hard. 그는 열심히 운동한다죠. 근데 however랑 붙었으면 뒤에 좋은 거 나오게, 안 좋은 거 나오게. 그래서 뭐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자, 이거 뜯어고쳐 볼까? 뜯어고치면 he exercises hard but he never loses weight. 그는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양보의
괜찮아. 양보의 부사절 할 때 선생님 뭐 양보의 부사절은 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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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시작할 수 있는데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근데 얘들 빼고 싶으면 얘들 빼고 대신에 뭐 넣어라 but 넣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가 양보의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hard, no matter how hard.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없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이 말이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no matter how hard,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열심히 he가 exercises 하는지 상관없이 he never loses weight. 살 절대 안 빠져. 됐습니까? 뭐 이 얘기 들으면서 뭐 내 얘기다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나?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서 그럼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할 건데요. 이래다 듣고 싶으면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가 뭐 이래다 듣고 싶으면은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오늘 이렇게 해갖고 이거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네 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ut을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 모를 만한 단어가 있나요? 없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 뭡니까? 그렇죠. 그가 얼마나 용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용감하면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근데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완성된 답은 뭐겠다? He is, he can't do that.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볼까요? However brave he i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brave he is, he can't do it. 됐습니까? Do that 참. No matter how. No matter how brave. 뭐, brave를 바로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How cold, how old 하듯이. No matter how brave. He can't do that. 오케이. 뭐, 2번하고 1번하고 생긴 건 무지하게 비슷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일단 주절부터 해석하면 she thinks of you는 그녀는 너를 생각한다죠. 그러면 여기에 일단 완성되면 무슨 뜻이 적당해요?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녀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다, matter 하다, matter 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 그녀는 네 생각을 해. 됐습니까? 이거 뭐 I로 바꾸면 연애 편지에 딱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되면 wherever she is, she thinks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ver I am, I think of you. 이러면 연애 편지 넣기 딱 좋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안에 난 네 생각만 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rever she is, she thinks of you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ere she is, she thinks of you. 그녀가 있는 곳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No matter다. 됐습니까? No matter where she is, she thinks of you. 그 다음에 3번. Sally comes to me. 어쩌고저쩌고. 누가다? comes 한다. where? to me. 어떤 질문? when? 그쵸? 그러니까 셀리가 나한테 오는데 언제 온다는 얘기냐면 누가 뭐 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그렇죠,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온다. 그냥 도움이 필요, 어떤 충고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와. 그럼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Come to you 하겠죠. 셀리 언제 너한테 오냐 그랬더니 그녀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될 거고 셀리? Whenever she needs some advice.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enev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ally comes to me at any time when she needs some advice. 됐습니까? At any time when she needs. 됐습니까? 그래서 when does she come to you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번에는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앞에 1, 2, 2번은 양보의 부사절이었습니다. 상관없이 됐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나도 어떤 때라도 됐습니까? 어떤 나도입니다. 언제 어떤 때라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practice guitar at 뭐 이거는 그걸로 대놓고 해놨네요. 누가든 I가 practice 한다. 무엇을 더? 기타를. 나는 기타 연습한대죠. 그럼 anytime when I can. 뜻은 내가 할수 있을 때라면 언제라도. 됐습니까? Can 뒤에 생략되면은 practice the guitar가 생략됐습니다. I practice the guitar at any time when I can practice the guitar. 됐습니까? 그래서 at any time w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practice the guitar whenever I can. 됐습니까? Whenever I can. 내가 할수 있을 때라면 언제라도, 어떤 때라도, 어떤라도 한다. 연습. 다음 빈칸에 알맞은 복합관계부사를 쓰고 우리말로 생각하고 둘중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conversation은 그렇죠. 잘하네요. 그 다음에 whole country 전 국가죠. 전체의 국가. 뭐 이게 시골일 수도 있는데요. 앞에 뭐뭐 리치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거니까 전국이죠. 전국 나라 통째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 먼저 여러분들 각각 문장이 무슨 뜻일지 탁 하면서 넣어보고 있나요? They always fight. They have a conversation. 여기 they는 이제 여기 they는 뭐겠어요? Me and I and my sister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I am my sister 아니면 I am my brother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3번의 they는 요즘 주식하는 사람일까? 부모님들 주식하시는 분 주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식하십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주식하십니까? 주식하시고 주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뭐 한다고 주식도 안 하고 있지? 뭘 살까요? 어? 테슬라가 요새 좀 불안불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안한데? 일단, 중국이랑 관계가 미국이 안 좋기 때문에, 배터리 만들 때, 사용되는 리튬이라는 게 희토류라고 하는 희귀한, 금속이거든요? 그거의 매장량의 대부분이 중국하고, 또더 많은 데는? 북한. 그러니까, 다 사이가 안 좋잖아, 미국이랑.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성차 업계, 뭐 폭스바겐이나 현대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그 유튜브에 혹시 관심 있어서 테슬라 분에 대해서 봤던 적 있는 친구들은 테슬라를 칭찬하는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아? 뭘못 봤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차 문이 딱 닫히면 이게 매끈하게 딱 틈이 일정해야 될거 아니야. 빙계. 근데 이제 테슬라는 여기는 막 이만큼 뜨고 여기는 이렇게 좁고 보닛을 닫으면 이게 매끈하게 쫙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만큼 뜨고 여기는 막 밑으로 눌려 있고 막 이게 조립 품질이 안 좋다 그래요. 뭐 자동차를 생산해 본 경험은 전혀 없던 회사가 하다 보니까 그거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아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냐? 센터 오브 더 인터레스트 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저 밑에 보니까 아까 불렀던 노래도 나오고요. 괜히 노래 불러줬네. 자, 에이? 여기 아니, 아 여기구나.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일단 they always fight 하고 하나의 의미가 완성됐죠. 맞습니까? 걔들 맨날 싸워.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고? They have a conversation 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whenever they have a conversation의 뜻은 뭐가 되겠다? 그렇죠. 그들이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말 섞을 때마다 싸우더라. 됐습니까? 언제라도 싸우더라. 말만 하면.
됐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en do they fight? 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Fight at any time when they have a conversation. They have a conversation.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아니고 찔러도 it 들어갈 자리, 명사 들어갈 자리 없으니까 완벽하고 그래서 관계 부사죠. 복합관계 부사.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Whenever you come, I will wait for you. 그렇죠. Whenever you come이 적당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네가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기다릴 것이다.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1번 같은 경우에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란 건 얘가 뭐라는 걸 증명한 거야? 부사절. 부사절임을 증명했죠. 이번에는 얘가 무슨 절임을 증명했어?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임을 아직 증명 안 했습니다. 증명하면 어떻게 되겠다? No matter when you come. 네가 언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는 널 기다릴 거야. 상관없이죠. No matter when you come.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생긴 게 무지하게 비슷하죠. 게다가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개기 때문에 아까 위에 표에서 없었죠. 뭐가 하나.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에 앞부분 여기 쉼표 앞까지 해석하면 그들이 얼마나 그렇죠, 아무리 부자 얼마나 부자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부자인 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전 국가를 구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however rich they are고요. 그렇죠. However rich they a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how rich they are. 선생님이 how하고 rich를 자꾸 붙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no matter how rich they are, they can't buy the whole country.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but을 넣을 수 있는 거죠. They are very rich, but they can't buy the whole country. 하고 완전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생긴 게 비슷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쉼표 앞까지 뜻은 우리말로 뭐가 될 거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 가만히 가 she can meet 아 그가 그는 어디에나 아 그는 많은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뭐 그 해석에 그 해석 똑같죠. 일단 영어로 완성시키면 뭡니까 wherever he goes he can meet many people. 됐습니까? wherever he goes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 중요하다 그렇죠. No matter where he goes죠. 그가 가는 곳은 중요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 뭐 예 예 너무 비슷하네요. 됐습니까? 자, 네가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난 너를 믿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완벽하게 했어. 그러나 난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erfectly가 있어. perfectly.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고? However perfectly you do it, I don't trust you. 됐습니까? However perfectly you do it. 그래서 no matter how perfectly you do it. 됐습니까? 네가 perfectly do it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아무 상관없고 나는 너를 안 믿어. 양보의 부사절. I don't trust you. However perfectly you do it. 문법책에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떤 패턴만 동일한 패턴만 계속 보여줍니다. 아닐 수도 있어. 됐습니까? 주절이 먼저 시작될 수 있습니다. I don't trust you. However perfectly you do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러면 Whenever I read the poem, I feel relaxed. 됐습니까? 그래서 whenever I read. Whenever I read the poem.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en I read the poem, I feel relaxed. 내가 그 시를 언제 읽는지는 상관없고, 됐습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됐습니까? 아, 잠깐만요. 어, 그렇죠. 미간 잘 찌그렸습니다. 자, 이 대답 듣고 싶죠? 네. 뭐라고 묻겠어요? When do you feel relaxed?
그렇죠. When do you feel relaxed? 아, 이거 문제 좋은 문제네요. 그렇죠? 너 언제 기분이 차분해져? 그러면 내가 그 시기를 언제 읽더라도 기분이 좋아진다죠. 그래서 whenever I read the poem 이지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ytime, 그래서 when anytime when I read the poem입니다. 그러니까 자 선생님 이럴 수가 있나요? At any time I read when I read this poem. 자 yesterday I feel relaxed 됩니까? 그렇죠? Yesterday I met you 됩니까? 되죠. 시간의 부사절이 어디 올 수도 있어? 앞에 올 수도 있죠. 됐습니까? 지금 이건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었습니다. At any time when I read the po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막 마음이 급하니까 지 맘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디가 가는 거 어디에나 관심의 중심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디는 여기에 뭘 넣을 수 있냐면은 그녀가 주디는 그녀가 가는 곳 어디에서라도 관심의 중심이 된다고요. 잘라보면 누가 주디는 어디서 어디에서라도 어떤 장소에 어떤 라도도 지금 딱 보이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라도 뭐가 된다? 관심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주디 is the center of interest wherever she 그렇죠. wherever she goes죠. wherever she goes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이 방금 증명했듯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any place where she goes 됐습니까? 어디에서 관심 중심이 되니? 그녀가 가는 곳 어디에서라도 어떤 라도 에서라도 wherever she goes 그녀가 가는 곳 어디에서라도 그 다음에 얘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엄청 똑똑한 very smart 됐습니까? very smart 했어. he is very smart 했어. 근데 ver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how smart is he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녀석 앞에 딱 붙기 좋은 게 바로 how죠. 됐습니까? How old, how smart, how long, how old, how old 아까 했구나. How cold, 됐습니까? 자, 그럼 can이 이래요. 됐습니까? can이 이러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No matter how smart he is just a little boy. 됐습니까? No matter how smart. 그래서 얘를 however smart he is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니까 he is very smart but he is just a little boy니까 얘는 뭐의 무슨 절?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헤이 신똥 왜 울고 있어? 응? 자 화면 멈췄으면은 저 뭐야 저걸로 봐 저걸로 녹화된 걸로 못 본 부분 봐 우리는 항상 플랜 B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칼질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는 됐습니까? 네. 누구를 가는 너를 뭐 할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네가 어디 가는지는 상관없이 바로 이 부분이 뭐다?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쉼표 쓸래 말래? 싫어 안 쓸 거야. 심포 쓴 거 충분히 봤잖아. 네. 됐습니까? 그래서 노래 부르면 되겠네. 노래 불러볼까요?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됐습니까? 예. 미래 시제로 하면 되겠죠.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Wherever you will go. 무슨 시제에 갈 장소를? 미래 시제에 갈 장소를 무슨 시제에 따라갈 거다? 미래 시제에 따라갈 거다 됐습니까? I'll follow you wherever you will go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됐습니까? 따라갈 거다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ere you will go 입니다 뒤로 가면 조금 어려워지죠 No
matter where you evol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병이 난다. 누구는? 나는. 언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누가 아이스크림? 자꾸 따지죠. 왜? 절이니까. 됐습니까?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뭐 한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다 무슨 시제일 것 같아? 현재시제. 병이 난다. 현재시제. 팩트죠, 팩트. 됐습니까? 그럼 일단 시작은 I get sick. 그 다음에 남은 부분 whenever I eat ice cream. 됐습니까? Whenever I eat ice cream.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do you get sick이죠? 네. 그래서 whenever I e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any time when I eat ice cream.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풀어서 찰칵찰칵 슝슝슝 알겠습니까? 표정이 다들 와 역시 우리 선생님 다 해주신다 다 꼼꼼하게 다 하신다 뭐 이런 표정이 정말 좋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거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시험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한 달 정도 남았죠. 니들 4월 말 아니야 시험?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